싱어게임에 출연하며 성실한 것도 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우리들의 눈시울을 붉게 물들게 해준 다시 한번 날개짓을 시작한 저의 좌우명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자입니다 라는 오늘 알아볼 인물 싱어게인 37호 가수 태호입니다. 본명 김태호, 나이는 1993년생으로 만 27세입니다. 이름의 뜻은 큰 별이 되라라는 뜻으로 스님이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경남 창원에서 나고 자란 태호는 창원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했으며 가수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 사이버대 실용음악과를 졸업하였고 가수가 되기 위해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출당하며 가수로서 순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늦은 저녁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자, 비를 흠뻑 맞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는데요. 이제 오니? 네. 대답을 한 후 씻으러 들어갑니다. 태호는 부모님께 소속사에서 퇴출되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 매일매일 밖에서만 시간을 때우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2016년 소속사 스타제국으로 들어가게 되며 아이돌로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타제국에서 5인조 그룹 임팩트의 멤버가 되었는데요. 태호는 그룹에서 맏형으로 작사 작곡과 프로듀싱 모두 가능했고 그룹의 중심으로 알려져 있으며 1집 앨범 롤리팝을 내며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스타제국의 그룹 임팩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팩트는 데뷔부터 충격적인 형광색 머리에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히는 등 그렇게 주먹구구식의 기획력으로 인해 이렇다 할 활동도 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당시 같은 소속사였던 제국의 아이들 광희와 함께 TVN 예능 인력소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후 EBS의 사이언스 스타큐에 메인 MC를 맡게 되었고 주 시청 연령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인지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같은 해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 참가하게 되며 가수로서 재도전을 시작했습니다. 3차까지 진출하였고 최근에는 싱어게인에 출연하였으며 1라운드에서는 양준일의 레베카 불렀고 양준일의 아우라에 가려지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너무 성의 있는 무대라며 칭찬받았고 2라운드에서는 55호 가수와 함께 어머님이 누구니를 부르며 퍼포먼스의 끝판왕을 보여주며 프로듀싱 능력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라이벌전으로 같은 팀이던 50호 가수와 맞붙게 되었는데요. 37호 가수는 3라운드까지 오면서 많은 연습으로 인해 어릴 적부터 고질병이었던 발목 부상이 재발하게 되었지만 개의치 않고 깁스까지 하며 연습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부르며 4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무대를 본 이승기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을 했는데요. 착실함보다 끼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성실도 끼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싶었어요 라며 37호 가수의 성실이라는 끼를 매우 칭찬했으며 고맙다고 하며 4라운드를 누구보다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4라운드 무대에서 여우비를 불렀는데요. 유희열은 모든 무대를 최선을 다해 성의 있게 준비한다며 칭찬했으나 다소 아쉽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 어게인을 받았는데요. 59호와 동점이었으나 결국 심사위원들은 37호를 선택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싱어게인에서의 성실함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는 37호 가수 태호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